산부에 귀의합니다. 친구가 불면증과 가벼운 우울증으로 병원 출입이 잦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병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원인이고 하나는 마음의 원인이에요. 몸의 원인인 것은 약물치료를 하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마음만 한다. 이렇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몸치료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해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면 마음도 따라 약해지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이 들고 그래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병원에 가서 약방에 가서 진찰을 먼저 딱 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해보고 이상이 있다 하면 거기에 따라 치료를 받아요. 약방에는 이상이 없다 하면 한방에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한방하고 약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방은 어떤 특정한 부위가 잘못됐나 안 됐나 이렇게 따지는 거고 한방은 특정한 부위가 잘못 안 돼도 몸의 전체 균형이 깨지면 어때요? 우리가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방에 가서 검진을 해서 조금 몸을 보하고 그래서 나아지면 다행이고 그래서 안 나아지면 세 번째는 정신과의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 받는 거 하고 절에 와서 수행하는 거 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는 이 몸뚱이 치료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병원이 조금 더 전문 기술이 있을지 몰라도 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전통으로나 기술력이 이 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특히 불교 같은 면이 뛰어납니다. 이건 이미 2600년간 이 노하우가 있는 데다가 이 서양 심리학이란 건 이건 생긴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다 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서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프로이드 이후에 와서 이제 연구를 좀 하는 거고. 불교는 이미 2600년부터 부처님은 이건 뭐 전세이니 신이니 뭐 사주팔자니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떤 원리가 있다 해서 그걸 연구해가 이렇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기술 수준도 사실 굉장히 높아. 근데 이제 스님들이 그걸 다 전수를 못 받고 복 비는 거, 염불하는 거 이런 것만 전수를 받아서 문제지 이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에 큰 이상이 없는데도 그렇다 하면 이제는 이 정신과 치료 또는 이제 절에 와서 수행을 좀 해야 돼. 지도를 받아 수행을 해야 된대. 그런데 수행이라는 거는 정신이 건강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는 정신이 이렇게 나약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정신력을 잘못된 데 사용해서 그러지 정신 자체가 나약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분열이 일어나면 정신 자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체가 괜찮은 사람이 나약한 거는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이 회복되죠. 그런데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모두 고장이 나버린 걸 가지고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더 커요. 그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정신 자체가 분열이 되거나 병들어 버린 거는 그거는 수행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수행이라는 건 자기가 할 주체의식 이게 있을 때만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이제 보살펴져야 될 사람이에요. 보살펴져야 될 사람. 보살피는 건 요양이지 수행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수행은 자기가 독립하는 거예요.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해 자기가 남을 보살피는 마음을 내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부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중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남편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가,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뭐가 된다? 이건 수행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의 목표는 부처 되는 데 있어. 부처는 자기가 천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중생이라 그러냐? 뭐든지 그냥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적당하게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이 일반 종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수행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꽃이 한 송이 있어. 이야, 그 꽃 참 예쁘다. 색깔도 예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요, 꽃이죠. 꽃이 좋지. 칭찬해 줬으니까. 내가 좋지요. 꽃을 좋아하면 꽃이 좋나? 좋아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나가면서 벚꽃 보면서 이야, 꽃잘 핀다. 이거 예쁘다. 이러면 사람이 좋아, 꽃이 좋아. 바다에 가서 이야, 바다 좋다. 이야, 금강산 참 예쁘다. 이러면 산이 좋나? 사람이 좋아? 사람이죠. 산은 뭐 산이 이래 생겼노? 이렇게 욕하나? 아이고 산 좋다 하나? 산은 상관이 별로 없어. 지 마음이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지 마음이지. 산은 끄떡도 안 해.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아이고 내가 참 남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좋다고? 내가 좋아. 아이고 우리 남편 훌륭하시다 하면 누가 좋다고? 내가 좋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그래도 눈도 제대로 됐잖아, 그지? 그 많은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골렸잖아, 그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 같이 살잖아. 그게 내가 이게 자긍심 있는 거야. 근데 아이고 참지 저게 인간인가? 에이구 이러면 그런 인간을 골린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눈깔이 뺀 눈깔이가 뺐다 제 눈깔이 뺐다 아시겠어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하고 그래도 그부터 사는 자기가 행편없는 존재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아내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괴로운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말 이해하세요? 네. 어? 이걸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괴롭다니까. 남편이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그 남편을 이해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남을 돌보지 못해서 내가 지금 힘든 존재지 도움을 못 받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된다. 거지가 된다는 얘기고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은 어른이 된다. 주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이 두 여자분이 콩밭을 메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아나 모르나? 모르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비인지 몰라.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한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누가 주인인지 아나 모르나? 알지. 돈을 주면 누가 주인인지 아나 모르나? 알지요. 돈 주는 자가 주인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나 종 되게 해주세요. 나 거지 되게 해주세요. 날 이렇게 빌잖아. 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하나도 안 내. 항상 나 거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의 티를 못 벗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절에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와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과 등지고 살았는데 절에 오래 사 있으면 뭐해. 이런 기막힌 원리를 부처님 우리한테 깨우쳐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죠. 경상사람이니까 거꾸로 하는 걸 경상사 말로 뭐라 그래?
거꾸로 한 걸 경상도 말로 디비 쪼온다 그래. 그러니까 바르게 안 살고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정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 노력을 해야 뭔가 몇 분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 아예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걸 아주 고상하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아주 나쁘게 경상도 사투리를 말하면 디비 쫀다 그러고 보통 말로 하면 거꾸로 한다 그러고 아주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몽상이다. 그러니까 그 전도몽상의 상태로부터 멀리 떠나버려. 전도몽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원리전도몽상이다. 이런 말이야.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막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그게 그냥 야 임마 디비 쪼는 짓 그만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뜻이. 왜 네 미처가 그렇게 거꾸로 사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거꾸로 사니 네 인생이 풀릴 리가 있나. 그러나 그건 책임을 부모한테 돌렸다가 조상한테 돌렸다가 남편한테 돌렸다가 자식한테 돌렸다가 하늘 밑에 껴안고 밤에 잘 때는 여보 당신 했다가 아침 일어나는 이 원수야 했다가 이 뭐 하는 짓이야. 정신병자가 안 될 수야.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잖아. 조금 좋으면 아이고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살아야지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제가 당신 만나 이랬다가 조금 성질 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원수가 제가 저런 참지 만났나 이를 이거를 하루에도 두 번씩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신병자 되기가 쉽사이지. 그래서 이런 상태를 깨쳐서 이런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해탈의 길이에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 법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돼. 뭐가 잘못됐는지 차가 안 가면 어디가 고장난지 뭔지 알아야 돼. 몸이 아프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안다고 되느냐? 아니야.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연습이 있어야 돼. 몇 번 왜 이제까지 해온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진다. 그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 연습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을 듣고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목 행족이라 그러죠. 먼저 알고 두 번째 행해야 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고칠 수 있는데 이 질문하는 분의 얘기로 돌아가면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에 먼저 치료를 받아라. 두 번째,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심리적인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 그럼 그 강박관념에서 떨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어떤 마음과 마음에 맺힌 게 뭐냐 이게. 남편하고 갈등이 많으면 남편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분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분한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내 시킨 대로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힘 있는 자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원리는 어떻다. 그런 남편을 이해해버리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져. 요게 바로 보살의 마음을 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까 법문 듣고 되는데 실제로는 딱 꼬라지만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자꾸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된다 이 말. 처음에는 막 마음은 안 돼도 몸뚱이라도 우선 자꾸 굽히가 막 하고 나중에는 속마음은 안 돼도 겉마음으로 막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깨치면서 이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금 전도 몽상의 상태에 있었구나 이걸 탁 깨치게 되면 업장이 녹아나르고 이제 바뀐다 병도 낫고 맨 처음에 와가지고 막 겉으로라도 몸뚱이라도 자꾸 절을 하면 우선 피곤하니까 잠이 올까 안 올까 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자꾸 마음을 내면 미워하는 마음이 좀 약해져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울증은 지금 가벼울 때 치료를 해야 돼.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가 이제 분열증 정도가 되면 이제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제 약물치료는 급할 때는 약물치료를 받아야 돼. 이 신경이 흥분해져 버리면 미쳤다는 건 이제 신경이 흥분해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수행 아니라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일단 약물 투여를 해서 신경을 가라앉혀야 돼. 그래 약물 투여해서 신경이 가라앉으면 멀쩡해져. 그래 밖에 나오면 또 흥분하면 또 올라가. 그게 완치 방법은 아니야. 응급 치료 방법.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흥분을 해가 이제 미쳤다 할 정도로 발작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고 하니까 흥분하거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흥분 안 해.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데 이제 병원에 왔다리 갔다리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인도해 주는 게 좋아. 근데 심할 때는 세상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우울증이라는 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거의 자살을 합니다. 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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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계속 그러면 형제고 뭐 부부지간에도 저 또 말만 지났다 그래 죽어라 이렇게 막 악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어느 날 죽어버리면 이제 또 이제 자기가 말해가 죽었다고 또 죄의식을 갖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죽지 마라 그런다고 안 죽고 죽으라 그런다고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화가 나면 남을 죽이듯이 자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 이 자살은 살인과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러니 첫째는 이런 친구가 있다 해서 내가 남을 다 도와줄 수 있나 없나? 없어. 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첫째 내 인생을 바라게 사는 게 중요해. 지금 이 친구 걱정하지 말고 내 수행부터 첫째 먼저 할 것. 두 번째, 내 수행을 해보면서 내 수행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 그냥 이렇게 듣는 얘기만 갖고 얘기해주면 나도 경험 안 해본 얘기 갖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잘 안 따라줘. 내가 해보고 내가 정진을 해보고 내가 법문을 듣고 정진을 해보면서 나도 옛날에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불면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더라. 이런 걸 경험 있을 때 얘기해주면 잘 따라줘. 첫째는 내 공부 먼저 할 것. 둘째는 이 친구에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법문 중에 골려보면 테이프 중에 골려보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들이 있어. 그런 걸 골려서 이 친구한테 준다든지 집에서 정진을 하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 속에 나가면 흥분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깊이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섞여도 안 되지만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적당한 섞임의 속에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도와주려면 이제 좀 착실하게 도와줘.